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별거 없는 디자인. 그쵸. 그냥 이게 다 외관을 따로 볼 필요도 없는 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세븐 좀 줘보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곤봉 디자인이라고 맞아요. 그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아예 그, 차이가 없고 그냥 남바만 달라요. 남바 네, 써 있는 거 남바. 네, 그 이 앞에 남바링만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요거 그냥 모델명을 써 있는 걸로 확인하셔야지 외관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 완전히 곤봉 디자인.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곤봉 체조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운동장에서 열심히 했던 곤봉 체조가 기억납니다. 네. 자, 오딕스가 꽤 가성비 좋은 이제 맞아요. 마이크로 저희가 그 엔트리급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 오딕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딕스의 마이크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오늘 저희가 하는 OM5 모델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OM2S, i5, ADX51 그리고 AI33 뭐 이런 모델들을 했었는데 네. 이게 여기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프로 오디오에 여기 보면은 핸드헬드 보컬 마이크로폰, 이거는 이제 손으로 잡는 보컬 마이크 OM2, OM3, OM5 오늘 하는 거죠. 네? OM6, OM7 보면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OM11 있고요. VX 시리즈가 또 있어요. VX1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죠. VX10은 605달러니까 이거 거의 뭐 한 70만 원 돈 하는 그렇습니다. 엘리트 컨덴서 보컬 마이크로폰. 생긴 건 이렇게 다이나믹인데 네. 얘도 지금 보면 컨덴서고요. 이쪽 OM은 전부 다 다이나믹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나 좋길래 다이나믹이 또 저렇게 가격이 분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이렇게 악기 마이크 보면은 이게 뭐 i5 저희가 예전 했었던 거 이거를 저희가 그거랑 비교를 했었죠. SM 네. 그 57 네, 57이랑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2, D4, D6 그리고 여기 파이어볼 R 네 네 여기 방송 사고 아닙니까 이거 불입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뭘 또 그걸 집어 쓱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네. 네 이런 악기 마이크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스튜디오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했었던 AI33이 아니고 A133이군요. 네, A133. 요거 629달러짜리. 으흠. 요거 마이크가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았었어요. 이거. 그 사이즈는 작았었는데 맞아요. 네. 상당히 발군의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었던 마이크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또 나머지 뭐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도 있고요. 뭐 네,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프로 오디오 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악기는 OM5고요. 프로페셔널 네.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이퍼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 이게 보면은 그냥 심방형이 아니고 뒤쪽으로 이렇게 꼬랑지 살짝 나와 있는 네, 그 하이퍼 카디오이드 패턴이고요. 이게 보면은 보컬을 고립시켜 준다고 되어 있죠. 어디서 나머지 악기들이나 그 그러니까 스테이지나 스튜디오에서 나머지 악기들의 사운드들을 이제 안 들어가게 해주고 보컬만 딱 고립시켜가지고 그 사운드만 받아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잘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런 선명함이나 이런 피드백이 강하고 이런 것들로 좀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 이 SPL이 그거잖아 사운드 프레셔 레벨 그러니까 뭐 되게 큰 사운드 레벨이 네. 빡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내주는 그 한계치인데 이게 디스토션 없이 144dB까지 받아주는 높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ttenuated at 120Hz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20Hz 대역에서 그 감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운드를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우리 로우 컷 기능 기본적으로 그 EQ 이렇게 대역을 보면은 그 밑으로 이렇게 아예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우 컷 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살짝 미들 대역은 또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단에서의 부밍은 없애주고 그리고 노이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엑스트라 프레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컬 대역의 그 존재감이 중요한 그 미들 대역에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부스트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떨어졌다가 하이 대역이 다시 싹 올라갔다가 1.5kHz 대역부터 이렇게 툭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아까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라이브 때 좀 발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세팅으로 좀 보여지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일까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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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현 PD님이 나중에 그 그래프 따서 밑에다가 이렇게 띄워 주실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99달러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48에서 19kHz. 보통 이제 보면 이게 낮은 애들은 15, 16에서 끝나는 맞아요. 애들도 있고요. 컨덴서는 대부분 이제 20에서 2만이죠. 근데 얘는 48에서 19,000입니다. 하이퍼카디오이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사운드 프레셔 레벨 144. 그리고 가격 아니 여기 무게는 330mm, 길이는 176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네이버 쇼핑에서 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막 23, 4, 5만 원 한 요정도 뭐, 가격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네, 포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운드를 바로 들어볼 건데 네. 저희가 사운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죠. 사운드는 네. Reality. 네,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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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음이 어렵네요. 네. 리얼리티. 오늘 그렇습니다. 공간을 여러분들 그 늘 말씀드리지만 서랍이든 뭐 신발장이든 아니면 혹시 창고에든 늘 있는 그 마이크 58 마이크와 사운드를 비교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리얼리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라붐이죠. 라붐. 네. 네, 라붐에 수록되었던 곡으로 리차드 샌더슨의 그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워낙에 명장면에 그렇죠. 이거죠. 뒤에서 이렇게 싹 씌워주고 막 클럽에서 이렇게 쿵딱쿵딱 하는데 헤드폰에서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나 지금 미치겠습니다. 네. 소피 마루소가 정말 예뻤어요. 네. 자, 그럼 바로 58 듣고 그 다음에 네. 네, ON5 들어보겠습니다. 자, 58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 사운드예요.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오팔은 참 명기다. 네, 정말 좋다. 명기예요. 네. 듀엣의 58, 정말 참 어쩜 똑 떨어지는 사운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지 뭐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사운드 그렇습니다. 커피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바로 네. OM5 OM5입니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자, 이것도 들어볼게요. 아유, 자, 농부입니다. 감탄하고 있죠.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고급져요. 소리 확실히 아 이게 가격차가 뭐 사실 뭐 두 배 이상은 나는 건 맞으니까 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체급 자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단돈 한 10만원 뭐 15만원 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은 맞아요. 격차를 일단 만들어내서. 기본적으로 좀 더 사운드가 좋다라는 느낌 확실히 들고 우리가 뭐 아까 여기 보시면은 100에서부터 500Hz대 여기 이 부분이 보컬의 그 딱 존재감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싹 올라오니까 그 58이 되게 플랫하고 좋은 그 사운드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매력적인 보컬 포인트가 딱 올라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조금 더 보컬의 그런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기본 사운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EQ잉 네, EQ를 살짝 걸어서 EQ는 한 요 정도만 네. 네, 기본으로 깎고 올리고 그 다음에 리버브도 한 요 정도만 해서 네. 바로 또 58부터 한번 네, 모니터를 58부터 가다가 하겠습니다. 58 가다가 중간에 네. OM으로 바꿔볼게요.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 아,
아니 OM5가 여기를 여기 쑤시는 게 있어. 여기, 감동이 있죠.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뭐 글쎄요. 우리가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 마이크는 좋은 마이크예요. 정말 좋은 마이크고 이거 사운드적인 거를 굉장히 EQ 디자인을 잘한 마이크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막간 그 보컬만 왔다 갔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이게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딱딱 올라와 있으니까 한 단계 사운드가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기타 한번 두 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 차이 확 다르네.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아, 이러면 잠깐만 이래버리면 선택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그 작업을 하시는데 뭐 기타도 좀 받아야 되면은 무조건 이게 유리하다고 그러네요. 봐요. 맞아요. 네. 뭐 돈 10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기타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근데 컨덴서는 지금 살 돈이 없네. 뭐 아니면은 뭐 컨덴서까지는 못 가겠네. 환경상 안 돼. 뭐 이렇게 뭐 컨덴서를 받아서 좋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다이나믹이면 무조건 얘네요. 정말 네. 좋습니다. 지금 기타를 딱 들어봐.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기분이 보컬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해서 들어보니까 기타 차이가 더 나. 엄청나네요. 네. 야 이거 좋습니다. 오엠5 진짜 지금까지 저 했었던 그 오딕스 모델들 중에 얘가 가장 임팩트가 센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오엠7이 굉장히 기대될 만큼. 네. 아, 오엠5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팔은 정말 명기입니다. 뭐 지금 사실 이 소리를 들어도 오팔은 정말 소리가 좋구나. 뭐 이 가격대 어떻게 이렇게 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듀엣 정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정말 고퀄리티가 나는데 오엠5를 딱 들으면 약간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감동이 살짝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한 EQ잉 그 받고 난 다음에 EQ잉을 이 정도 분명히 만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EQ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나 가능한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보컬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약간은 58보다는 더 좋은 퀄리티를 네.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이제 58이 없으셔서 이제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추천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좀 많이 보고 싶네요. 그 네. 라이브 현장에서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어쨌든 거의 58의 두 배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그렇죠. 엄청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퀄리티 컨트롤은 충분히 되어 있다 네. 네, 라는 돈 쓴 거는 안 아깝다 듭니다. 네. OM5 이건 좀 많이 기억이 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보컬 마이크 네, 다이나믹계의 또 새로운 신성 OM5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네,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고 돈값 하는 마이크 맞는 것 같습니다. 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